그 이제 19대 국회 시기에는요, 의원님 이렇게 의정활동, 저 입법활동 과정에서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 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특허소송을 활성화하고 특허권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허법을 개정하는 안을 추진하셨는데, 뭐 이러한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좀 쏟으신 배경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국가의 어떤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국회의 역할인 거죠. 근데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어떤 국면에서 우리 사회의 먹거리, 일자리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 중에 우리 사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적 자원. 그 인적 자원의 우수성을 가장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구체적인 대안으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내 강국이라는 거예요. 질적인 것 가지고 또 많이 따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따질 능력은 없고, 양적으로, 계량적으로 보면, 세계, 5대, 지식재산권 강국이 미국, 러시아, 미국, EU 합쳐서, 이유, 중국, 일본, 한국. 그래요. 우리가 빅4나 빅5야. 그런데 이 특허소송, 지식재산권 소송은 삼성이나 LG도 미국이나 독일 가세요. 재판을. 그건 삼성이나 LG가 한국에서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파리 안으로 굽는 법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또 그럴 텐데, 그안 하는 게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런 권위 있는 데 나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란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더 잘하게 하는 게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 이게 판사들의 우수한 역량, 그리고 또 그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변호사나 회계사나 변리사, 변리사지, 변리사,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단 이름 명칭부터가 대한민국을 지식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IP 허브 국가로 만들자. 이래서 대한민국 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카이스트의 지금 총장 되신 이광용 원장, 이런 분들하고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하고 여야에 관심 있는 의원들 해서 그런 국회 연구 모임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큰 성과를 낸게 우선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이 이런 IP 소송을 다 감당했어요. 근데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거든. 어디 저 뭐야 이저 판사 몇명 있는 무슨
경주 지원 뭐 또는 우리 뭐 부천 지원 이런 데서 이 최고의 지식과 정보와 과학 기술이 그 녹여져 있는 그 특허 소송 지식재산권 소송을 어떻게 하겠어? 이 도둑놈이나 재판하고 저 뭐야 사기죄나 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뭐 그래서 해야 될 게 그래서 많은데. 예.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고등법원이 소재한 5개 지역으로 IP 소송을 집중을 했어요. 특허 관련 소송을. 특허 관련 소송을.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 내가 재판에서 이기잖아요. 네. 몇 년 걸려서 재판에서 이기면 평균 저 보상액이 7천만 원이야. 뭐 김앤장 뭐 태평양 이런 데 써야 되잖아요. 특허 소송 하려면. 네. 그 변호사 의뢰비도 안 나와. 미국은 그에 비해서 50억이야. 그러니까 한번 남의 특허 잘못 썼다가 걸리면 절대 안 하는 거고 뭐 50억 물어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은 충분히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이제 이걸 징벌적 보상제라 그래요. 그것도 저 이번에 강화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이제 특허 소송, 지식재산권 소송은 유일하게 쇼핑이 가능한 재판이거든. 우리는 폭행죄나 사기죄나 다 고동내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저 이번에 저 위안부 할머니들 건도 그런 거란 말이지. 근데 특허 소송, 지식재산권 소송은 쇼핑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삼성 이번에 LG하고 뭐지 저기에 그 SK가 네. 미국에서 붙고 뭐 저 독일 가서도 뭐 하고 뭐 이제 이런 거거든. 그래서 쇼핑을 오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부가 국제어 영어로도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제도적인 거를 그 다 완성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인적 자원의 가장 그 상부의 저 고급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만들었다고 이제 그 평가받고 있죠. 네. 지금 그러면 그 19대 때 그렇게 개선한 제도 위에 지금도 오고 있는 건가요? 그게 다 지금 예. 그렇게 재판부도 집중돼 있고 네. 국제 재판부도 열리고 네. 징벌적 저 배상 제도도 지금 적용되고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처음에 말씀 주셨던 연명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 관련해서 캠페인도 참여하시고 입법 활동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이 19대 때 좀 많이 나타나는 예, 19대 20대에 걸쳐서 네. 그런 대한민국 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예.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도 만들고 네. 기부 문화 선진화 의원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네. 입법 활동을 쭉 주도해 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예전의 정치 활동, 입법 활동이 좀 선명한 현안과 관련된 그런 활동에 좀 집중됐다면 이제 이 사회를 좀 폭넓게 바라보시는 측면에 이런 활동으로 좀 넓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19대 국회 시기가 의원님 스스로도 좀 그런 폭넓은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셨을 그럴 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9대에 당선되고 나서 정리한 게 네. 뭐 별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제 이번 19대 임기 끝나고 한 번 더 하면 몇 살 될까 그랬더니 20대 국회 끝나는 게 우리 내 나이로 7순이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 그만두면 딱 좋겠다. 뭐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근데 69, 70일 이런 것보다 70 딱 떨어지는 게 멋있잖아. 아 이제 그때 나는 저 마음을 정리하고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주위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저 뭔가 좀 의미 있는 정리하는 입장에서 일들을 해보자 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저 가진 관점이 세상 일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로 따질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능하냐 그러니까 실현하기에 쉽냐 어렵냐의 두 개 조합이 있죠. 그런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중요하고 가능한 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어떤 거는 중요한데 이해관계 또는 이념적 대립 이런 게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게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차선은 덜 중요하더라도 가능한 것. 네. 조합도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중요하고 가능한 것. 두 차선은 덜 중요하지만 가능한 것. 그런 관점에다가 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내가 뭐 끼어들고 뭐 역할하고 그런 거는 처음부터 별로 내가 저 적절하지 않았고 이렇게 좀 봐서 그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비하는 것 또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거나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든가 네. 그런 거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이제 그 기부문화 선진화 포럼, 웰다잉 문화조성 의원 모임, 뭐 IP 허브국가 만들기 네.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념적 뭐 계층적 뭐 대립이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네. 상대적으로 실현하기가 쉽고. 뭐 이런 관점, 난 철저하게 실용적 관점에서 네. 그런 아젠다들을 발굴하고 집중을 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오늘은 좀 여쭙고요. 예, 다음에 예. 한 번만 더 시간을 내주시면 예, 예. 마무리를 네, 하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